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휴일에 김건희 여사와 나들이에 나서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림자 내조를 강조해왔던 김건희 여사는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회동하면서 첫 단독 공식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집중공격 대상이 되자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부인의 일정을 관리하고 수행 비서 업무와 의상 헤어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정권마다 차이는 있지만 실장과 경호원 등 6명에서 10명 수준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공식 비공식 활동에 나서면서 각종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지난 13일 봉하마을 참배에 지인을 동행하자 야당은 비선 논란을 자초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윤 대통령도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저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될지 저도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대통령은 모두가 처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두 번 하면 그건 독재자죠.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네. 김건희 여사의 봉화 방문 그 자체는 뭐 좋은 거지만 지인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저는 기본과 상식에 어긋난 겁니다. 구로구청장 부인도 그런 행보는 하지 않습니다. 김 여사의 행보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게 캠프 있을 때도 사실은 그 이제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은 이 뭐 나중에 당선이 되더라도 청와대 안 가실 수도 있고 자기는 일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사실 뭐 철저히 그렇게 한다면 그걸 존중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 가족이라고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전직 대통령 그 전 영부인을 만나고 하는 것은 공식 행사인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 캠프에서도 공식적으로 일을 안 하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개사과 사건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캠프에서 진행되는 일이면 그런 사고가 나더라도 또 고치면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고치고 사람을 바꾸든지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벌이는 일이니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잘못된 판단이 일어난 건지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연락 자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도 여러 가지도 감각도 있고 일도 해보신 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당연히 공식적인 업무도 하셔야 되고 뭐 나토 회의 가실 때도 저는 같이 가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에라도 좀 공식적인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안 되고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사실. 대통령한테 말을 하기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시급하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대로 그리고 지금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께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한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오랜 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큰 사고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보고 빨리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사과하고 제2부속실 만들어서 제대로 서포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변 참모들이나 저도 그렇고 그냥 민주당 그 요구대로 해라. 우리 당 내에서도 제2부속실이 전담 조직을 두지 않으면 계속해서 팬클럽 이야기 나오고 계속해서 뭐 개인 회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뭐 물가도 엄청 오르고 민생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뭐 자기 분야 하나 제대로 못 챙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고 그러나 이 체계의 가치는 대통령 부인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공적 시스템에 가는 순간 대통령 부인에게는 사적 활동이 없는 겁니다. 아니, 친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죠. 다 기록에 남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이건 작동한 것이 아니면은 해명이 안 됩니다. 해명이 안 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도 도어스태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뭐 해안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글쎄요, 지금 뭐 공식적인 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아마 느끼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 있어서는 공약으로서 제2부속실을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공식적인 그야말로 조직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다른 어떤 연구인보다도 굉장히 언론의 주목도가 높고 여론의 주목도가 높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또 여러 가지 쓸데없는 구술수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도 저는 뭐 조직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이 좀 두 분하고 좀 다른데 김건희 여사는 공식적인 무슨 부속실이 있고 뭐 팀이 있어서 관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공사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 본인이 대통령실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건희 사람이라 하는 걸 팬카페 없애야 됩니다. 대통령 부인이 무슨 팬카페 필요합니까? 정치인도 아니고 앞으로 출마할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대통령의 부인인데 무슨 팬카페가 필요하냐고 팬덤이. 그러고 아이 그 무슨 뭐 저 대통령 부인이 뭐 사진을 찍어갖고 아 청와대 비서실에서 주면 되는 거지 뭘 개인을 팬카페에서 사진 돌리고 김 여사 팬클럽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팬클럽 운영자인 강신업 변호사가 본인이 준비 중인 시민단체의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김 여사 사진을 유출한 걸 두고 한 시사평론가가 언젠가는 터질 윤 정부의 지뢰라고 비판하자 강 변호사는 욕설 섞인 글을 올렸다가 결국 사과하고 삭제했습니다. 글쎄요. 이 팬카페라는 조직의 특성상 조사 없이 관리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적어도 이런 어떤 사진이 유통되는 경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논란이 있는 거는 예.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부인이 뭐 사진을 많이 돌릴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 부인인데 천하가 다 아는데 뭐 대통령 부인이 꼼짝 사진 돌릴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의지로 안 된다고. 잘한다. 어? 잘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채용 절차 밟는 중인 코바나 직원은 박근혜 정부 트레이너 출신 행정관 윤 전 추 채용과 닮아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분향하는 김건희 여사 뒤쪽으로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서 있습니다. 이 여성이 무속인이라는 의혹이 온라인상에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지인인 대학 교수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을 포함해 동행한 인물들은 모두 수행을 위해 공식 채용됐거나 채용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경호까지 받는 공적 자리에 지인을 데려간 게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용하게 내조하겠다던 김건희 여사의 약속 파기도 문제지만 대통령 문고리를 능가하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문고리가 기세를 떨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자기가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사적 영역에서 자기 회사에서 데리고 있던 사람을 대통령이 됐는데 청와대 비서실에 직원으로 그 사람들을 채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개인을 데리고 있던 사람을 해놓으면 통제가 안 됩니다. 비서실이. 그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공적 영역에서 통제가 안 되고 사적 영역으로 확대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도와줄 것 아닙니까? 자기가 채용한 비서들이. 그러면 청와대 비서실 감당 못할 사태가 옵니다. 진정을 막으려면
공무원 시험 보듯이 공개 채용에도 시험 봐서 채용해야지. 그걸 김건희 여사가 코바난가 무슨 바난가 대리된 사람 쓴다고 해갖고는 그건 안 된다 말이야. 나는 그건 그러나 또 다른 편에 있어서 윤 전추 씨와 유사한 것이 아니냐. 저는 저것도 굉장히 심각한 그야말로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당시에 비난의 대상 중에 하나가 이제 왜 트레이너 하시던 분을 그 당시에 별정직 상급을 받았느냐, 이건 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그 당시에 비난의 대상이었는데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경호원이 아예 전적으로 김정숙 여사의 뭐 수영 강습을 했다 라든지 이런 일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트레이너가 상급이 된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자기를 오랫동안 보좌했던 분들이 또 같이 어느 수준에까지는 또 같이 가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전적으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원래 그 오랫동안 일했던 잘 아는 편한 분들을 데려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했던데요. 네. 즉 전문성은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급으로 일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됐는지를 대통령실은 밝혀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가깝게는 사실 이재명 당시 후보 측에 김혜경 여사의 그 아는 지인이 이제 별정직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도 그때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그냥 공인의 아내로서 좀 일 도와줄 사람을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채용할 수 있게끔 차라리 열어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그냥 지원하는 정도면 모르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언론을 상대로 뭘 해요. 그때 당시 이제 그 부인인 김혜경 여사하고 같이 그 다스베이더 복장을 하고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참사가 생겼는데 그때 민주당 대변인이 처음에는 수행원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지인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당 대변인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가장 핫한 뉴스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채용이 되거나 이제 옆에서 일을 하게 되면 당의 공식 조직이 그거를 통제를 못하는 거죠. 이제 이분들이 들어가서 정말 활동하는 거를 뒤에서 돕고 이런 그 공식 조직의 통제를 받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개사과나 우크라이나 사과나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이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언론의 뉴스가 될 만한 일들을 만들어낼 텐데 제가 봐서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청와대 내에서 과연 누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대통령하고 만나서 얘기하기가 쉽지 그 사람들은 만날 수도 없고 김건희 여사한테 말을 할 수도 없고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고 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고 친다고 그랬잖아요. 저렇게 하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대통령이건 영부인이건 적은 누구건 어떤 직에 가면은 측근이 편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명 데리고 갈 수도 있지만은 세 명 있는데 세 명 다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고 제2부속실 혹은 안 만들더라도 공적관리를 받아라 이런 거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한테 맡겨놓고 다음으로 갑시다. 네.